이 복음. 복음이 뭐예요? 설명할 수 있는 어린이. 난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 복음이 뭔지 몰라요? 자, 우리 5학년 손들어봐. 5학년. 5학년쯤 되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5학년 가운데 한 명 나와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보세요. 복음.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시니까 내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에요. Good news. 영어로는 good news가 복음이에요. Good news. 한문으로 하니까 어렵죠. Good news. 뭐가 good news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도 없고 온 우주가 없었어. 하나님만 있었어. 게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아무래도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신기하죠? 뭘로 만들었느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딱 생긴 거야.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환하게 비치지만 밤에는 달이 생겨라. 그러니까 또 달이 생긴 거야. 그러더니 또 별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수많은 별들을 또 만들었어요. 별들아 생겨라. 그러니까 별들이 쫙쫙쫙쫙쫙쫙쫙쫙 하더니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먼저 풀들과 나무와 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풀들과 나무와 꽃들과 야채, 채소, 망고, 사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거야. 아주 아름답도다. 아주 싱싱하도다. 이것이 무엇인고? 여기에 예쁜 꽃들이 피게 하면 좋겠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꽃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니까 이 꽃들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구나. 나비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 꽃들은 혼자만 있으면은요 씨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비나 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곤충들을 만들자. 곤충. 하나님이 이렇게 곤충을 만들었어요. 곤충. 내가 곤충이 벌레들인데 벌레라고 무서워하지 마라. 벌레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 벌레가 있어야. 우와, 수많은 벌레들을 만들었는데 잠자리도 만들었네요. 하나님께서 예쁜 잠자리를 만들었어요. 잠자리. 잠자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 이뻐라 이뻐라. 잠자리가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날려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벌들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되겠다.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높이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새들도 만들었어. 하나님이 수많은 새들을, 까치도 만드시고 백조도 만드시고. 우와, 이게 뭐야? 짜자자짠. 우와, 예쁜 새들도 만드셨어. 하하. 새들도 만드시고, 안 되겠다. 동물도 만들어요. 동물. 그래, 맞아.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래. 토끼를 만들자. 토끼.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 동물. 애니멀. 매니매니 애니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깡충깡충 네 발로
뛰어다니는 수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와, 깡충깡충. 아이, 힘들어. 쉬어야지. 예, 이런, 예,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 짐승들은, 꽃들은, 나무들은, 곤충들은 하나님을 몰라. 걔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겠다고 떼쓰면서 나 교회 갈 거야 그런 거 봤어요? 고양이가 쥐 잡아먹은 거 회개하는 거 봤어요? 이게 짐승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하고 이게 통해야 돼. 통해야 돼. 하나님하고 이게 통해야 이게 블루투스가 이게 통해야 되잖아. 블루투스가. 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블루투스가 맞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래, 짐승이나 벌레들이 아니고 식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을 딱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든 거야. 짜자자잔, 짜자자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아, 이게 웬일이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 이게 웬일이야? 우리 남학생 한번 나와봐. 어? 나와봐. 옳지. 여기 옆에 그냥 올라가. 옳지. 딱 서서 이걸 꼭 잡아요, 왼손. 놓치면 안 돼. 꼭 잡아.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뽕 터져. 큰일 나. 꼭 잡아. 끝까지. 어휴, 내가 놓쳤네. 다시.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옳지.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응? 됐어. 이제 놓으세요. 나. 우와. 예. 이 뱀이란 놈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야, 사탄. 이 사탄이란 존재가 없으면 좋겠는데, 아유, 이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 게 문제야. 이 세상에 이 사탄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마귀가 존재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 그걸 알아야 돼. 마귀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도 살아. 근데 문제는 마귀가 있다는 거야. 응? 이 마귀가, 응? 하나님한테 덤비고 앉아 있다는 거야. 맨날 덤벼.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덤벼요, 안 덤벼요? 덤비는 애들은 사탄이야. 사탄이 들어간 거야, 이게 벌써. 엄마 아빠한테 맨날 덤비고, 따지고, 까불고. 아이고, 그냥 애들이 요새는 얼마나 덤비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마귀가 들어가면 덤벼, 그때부터. 어? 이제 덤비지 마. 양념배군처럼 덤비고 그러지 마라. 어휴, 이거 봐. 거기에 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나무를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선악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네,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예, 그 약속만 잘 지키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다. 네. 근데 왜 바람이 빠지냐?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다시 만들어야 되겠구나.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예, 이, 예,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거기에 이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야. 아하,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약속했어. 근데 아, 이게 웬일이야? 이 뱀이 사람을 속이는 거야. 이 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왜 저건 안 따먹는 거야? 먹어. 안 돼. 저거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먹어. 정말 먹어도 될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렇게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가. 근데 아유 그냥 사람이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뱀한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뱀한테 속는 거야. 그냥 그걸 하나를 따먹은 거야. 그냥. 그리고 아담이도 나도 먹을 거야. 지금 다 따먹어버렸어요. 아유.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그다음부터는 이 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하하하, 넌 이제 내 거야. 왜냐면 사람이 마귀한테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놓은 거야. 들어와 주세요. 그런 거야. 죄는 뭐냐면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야. 죄 짓지 말아야 돼. 아니요, 마귀한테 먹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마귀한테 먹이 줄 수도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마귀한테 먹이 줄 먹이를 주는 거야? 마귀한테 문을 확 열어주면서 먹여주는 거야. 그냥 들어오세요,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난폭해지는 거야. 막 성질을 부리고 어? 거짓말하고 양녕대군처럼 막 거짓말하고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끼 떨어져도 괜찮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남의 걸 막 뺏는 거야. 야, 내놔. 안 내놓으면 이걸로 확 살려주세요. 돈도 내놓고. 그때부터 막 싸우는 거야. 그러더니, 저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제는 칼을 아무리 잘 써도 안 되겠어. 왜냐면 멀리서, 활을 막 날리는 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활을 쏘니까,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 갑옷을 입어도 안 돼. 그래, 사람들이 날마다 무기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고. 이야, 그렇다면 저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들자. 요새 푸틴이가 지금 핵무기를 쏠까 말까 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쑥밭으로 만들던 이놈들이 핵무기를 쏠까 말까 하고 만지작 거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그러니까 이야 쏠까 말까, 우크라이나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이야, 아유, 이렇게 사람을 막 향해서 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미사일을 만들자. 미사일을 다, 미사일은 실패. 미사일 시험이 실패했어. 두 번째 시험, 발사. 이번엔 성공할 거야.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들을 무찔러야지. 야, 하나, 둘, 쓰리, 투, 원, 제로! 네, 박수! 이거는 인공위성이야.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꼭 와야 돼. 이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봐야 돼. 다음 주일날 와서 떨어진 거를 먼저 잡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야. 그런데,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남의 걸 뺏고 전쟁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가게 된 거야. 이거 맨날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지옥에 가게 된 거야. 안 되겠어.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은 하나님 마음도 아파. 어? 사람들이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잖아. 안 되겠어.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해야 되겠어. 천국.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뭘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천국 갑니다. 회개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요. 빨리 용서를 빌어요. 용서를 빌어요. 안 돼요. 더. 그러더니 진짜로 사람들이 죄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있어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무덤이 열려있지? 무덤 속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어? 어디 계시지? 무덤 속에 아무도 없어. 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간 거야?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네, 지난주가 부활절이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더니 얘들아, 너희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간다는 비밀을 전해라. 그게 복음이야. 따라서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아,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아유, 그런데 예수님, 그걸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를 세워라. 예? 교회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 아.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천국으로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비행기를 꼭 붙잡아야 돼.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십자가. 이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난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말 한마디가 복음이야. 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야. 선봉대 어린이들인데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근데 쟤네들은 중간에 떨어졌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코로나라고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마스크 쓰고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천국에 가서 휴! 그래서 다 구원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비행기야. 구원비행기. 이게 바로 복음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하하하.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모두 다 인형극 볼 준비가 다 돼 있죠?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인형극을 시작할 거예요. 두통이의 마음
어느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데 끝끝내 교회를 안 다니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 이름은 두통이었어요. 아니, 애들이 다 어디 간 거야? 오늘도 또 교회 간 게 틀림없어. 에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하면 놈들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오늘 여기다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여기 마시면 삽이 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자. 야, 야, 야. 어우,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으쌰, 으쌰. 됐어. 이제 이제 함정을 만드는 거야. 어? 누가 나온다? 어? 여자애가 나오잖아. 아? 순이 아니야? 아, 언제부터 저 순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내가 가만 놔두나 보자. 오늘 제우 숨어 있자. 턱 빠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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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러 온 거야? 아이, 아파요, 아파. 어? 너 두통이 아니야?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교회 나가면 어때서? 교회 나가면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너도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죄 짓다가 어디 가는 줄 알아? 거긴 어딜 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고. 공동묘지 가지. 아니, 너의 영혼을,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고. 영혼? 그런 게 뭐야?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나뉘어져 있어. 육신은 죽으면 지옥. 아, 공동묘지로 가거나 화장터로 가. 그렇지만 영혼은 심판을 받아. 뭐? 누구한테? 푸틴한테? 아이, 참 무슨 푸틴이야.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뭐?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이야? 아주 뜨거워. 뭐? 목욕탕이야? 얼만큼 뜨거운데? 잘 봐! 내가 보여줄게. 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 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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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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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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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살려줘요! 아유, 뜨거워요!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래? 지옥이 이렇게 뜨겁다고? 에이,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없지요? 없어? 없어? 테이! 테이! 어우, 왜 침을 뱉고 그래? 교회에서 침 뱉으면 안 돼.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왜? 나가지 마! 어, 왜 나갈 거야? 어, 너 말 안 들어. 에이! 아, 왜 때려? 에이! 예수님, 두통이가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 어? 응? 야, 너 사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막 때렸는데 두통이가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 제가 왜 저렇게 달라졌지? 이상하도다. 신기하도다. 회상하도다. 요상하도다.
해구의 하도다. 가만있어, 여기 숨어있자. 어? 어? 교회 선생님 아니야? 어? 교회 선생님 같은데.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콧구멍도 크다.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 파놓고, 우리 순이가 빠져가지고, 가뜩이나 무릎에 피가 나는데, 또 매를 때렸다며? 도대체 그게 누구야? 너야? 너야? 아니야. 너야? 아니야. 누구예요? 누구? 누구? 예. 어? 누구? 예. 봉? 어? 어? 이상하다. 어디? 어디 있어? 요 밑에? 어디? 없잖아. 어? 저 위에? 어? 안 보이는데? 아, 아, 머리카락 보인다. 나와, 나와, 나와. 어? 왜 그랬어요? 네가 왜 그랬냐고 나한테 물을 쳐주야 지금? 아유, 도대체 왜 그랬어요? 멀쩡한 사람 잡아놓고. 네가 멀쩡해? 너 여기다가 구덩이 팠어 안 팠어? 내가 안 팠어요. 두더지가 팠어요. 뭐? 두더지? 두통이가 팠겠지. 응? 네가 아까 여기서 파는 거 CCTV에 다 찍혀있어. 예? 내가 교회에서 다 봤어. CCTV에 네가 막 구덩이 파는 거 보이더라. 어? 언제 그런 걸 설치했어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매일 나쁜 짓만 하는 거야?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뭘 안 들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교회를 가잖아요. 사람 말을 들어야죠. 네가 사람이야? 아, 그럼 내가 사람이죠. 사람이 애들을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때리고 그래? 그러면 내가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얘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좀 가르쳐줘야 되겠네. 가르쳐줄까요? 네. 좋아. 너희 마음속을 한번 보도록 하자. 예. 자, 두 손을 한번 모아봐. 예. 고개를 숙여. 아이고, 뭐야. 이쪽으로. 자, 두 손 모아. 예. 고개 숙여. 예, 고개. 야,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 따라해봐. 예. 하나님 아버지, 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 아저씨야? 하나님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야. 알았어요, 형님. 네.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이면 형님이죠. 그렇구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됐어. 고개 숙여. 이제 두통이 마음속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야. 자, 하나부터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채,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뭔 농담하고 계셔, 농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밥하고 짜장면이 있지. 어, 이게 뭐지? 또 뭐야? 또 뭐야?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다. 뭐? 너는 날마다 신경질을 부리고 동생을 잡아패고 어제도 풍선 하나 가지고 네 동생하고 싸웠지. 그저께는 딸기 하나 가지고 네 동생을 잡아팼지. 그저께 그저께는 엄마 아빠한테 막 덤볐지. 돈 천 원 가지고 날마다 치사하게 돈 천 원, 딸기 하나, 공 하나, 연필 하나, 풍선 하나 가지고 친구하고 싸우고 동생을 잡아패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었거든. 나는 짱이야. 너한테 나한테 덤비면 내가 크게 벌어질 거야. 어, 무서워. 아, 내가 뭐가 무서워.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잠깐만. 여러분들도 성질 더럽죠?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막 덤비죠? 아니야! 친구들을 막 때리죠? 아니야! 동생을 잡아 패죠? 아니야! 그런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어. 안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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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징그러워! 난 너희 마음속에 좋아! 들어갈 거야! 와! 어, 무서워. 이게 뭐야 또. 좋아.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끔찍한 것만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을 살펴봐야지. 이번에는 흉악한 것이 없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어? 이게 뭐지? 어? 뭐 시뻘건 게 있네. 이게 뭐지? 아! 아, 너 뭐야? 아, 너 뭐야? 너 뭐야? 근데 돼지예요? 소예요? 나는 돼지가 아니야. 소예요? 아니야. 그럼 뭐야? 욕심마귀. 뭐? 나, 너의 마음속에 날마다 욕심을 넣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게 하고 뺏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는 욕심마귀야. 욕심이 많은 어린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야. 여러분 내 친구 맞죠? 여러분들도 욕심 많죠? 도둑질 잘하죠? 난 너 싫어. 가!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안 돼! 난 욕심 많은 어린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어, 안 돼! 안 돼! 아!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어, 정말 끔찍한 것만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뭐야? 아! 너 뭐야? 어? 너 뭐야? 나는 욕하는 마귀야.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내가 언제 욕했어, 쌍놈의 새끼야. 어? 너 지금 나한테 쌍놈의 새끼야 하고 욕했잖아. 안 했대, 미친놈아. 미친놈아, 너 지금 나한테 미친놈아 하면서 욕했지. 안 했대, 똥꼬야. 똥꼬. 난 이렇게 욕 잘한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막 욕하지요. 난 욕하는 어린이 좋아. 가! 가! 빨리 꺼져, 이 바보 멍텅구리야. 아, 나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오,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이런 거지 같은 것들만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누구야? 나는 게으름마귀야. 뭐 게으름마귀? 너는 날마다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어질러 놓지. 그리고 공부도 안 하지. 노는 게 좋아. 날마다 늦잠만 자지. 숙제해 안 해? 안 해. 차라리 매맞는 게 나아. 숙제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땡깡 놓고. 난 이렇게 게으름 부린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싫죠? 거북이같이 꾸물럭꾸물럭 늘어놓기 좋아하고 청소하기 싫어하는 어린이들. 날마다 그런 어린이들은 나의 친구야. 웬 거북이 같은 놈이 들어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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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번 보자. 아, 이번엔 정말 좋은 게 좀 나와라. 좀, 정말 한 번만이라도 좋은 게 좀 나와라. 와, 너 뭐야 또? 나는 게임마귀. 뭐? 너는 날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임만 하지? 뭐? 난 원래 컴퓨터가 좋아. 나는 너처럼 날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게임 잘하지야?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난 좋아. 난 하루에 5시간밖에 안 해. 5시간? 어떤 애들은 8시간 하던데.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 안 돼.
도대체 내 마음속엔 이렇게 쪽지 않은 것만 있는 거야? 또 뭐야? 뱀이다. 아니야. 뱀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하는 마귀야. 뭐 거짓말? 나는 거짓말하는 어린이가 엄청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난 너 싫어. 가라고.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살려줘. 나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안 돼. 들어가. 안 돼. 무서워. 살려줘. 끔찍해.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내 마음속에는 흉악한 마귀들이 가득 차 있었어. 이제 보니까 난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야. 지옥 가면 안 돼. 난 구원받고 싶어. 선생님, 난 구원받고 싶어요. 선생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날 구원해 주세요. 왜 울고 있어? 선생님, 내가 잘못됐어요. 이제 보니까 내가 나쁜 어린이였어요. 그래, 네 마음속에 무엇이 살고 있니? 흉악한 마귀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지? 칼로 퍽 찔러야 돼요. 그럼 네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짱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야. 와! 그럼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마귀를 다 쫓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마귀를 쫓아버려주세요. 자, 그럼 기도하자. 예. 여러분들도 다 따라해.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정말 나쁜 어린이에요. 엄청 나빠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빠요. 이게 웬 피야? 이상한 아저씨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두통아. 아직 안 죽었네. 예수님,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힌 것이다. 예?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요?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노라. 어? 예수님, 아파요? 엄청 아프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럼 나도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천국에 갈 수 있고 말고. 사랑하는 우리 선봉대 어린이들,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눈을 먼저 감아요. 고개 숙여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호랭이같이 화를 잘 내는 마귀가 있나봐요. 집에서도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부리고 동생하고 싸우고 학교에 가면 친구하고 싸우고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도 덤벼요. 그런 어린이 오른손을 살짝 들어봐요. 솔직히 옳지 정직한 어린이들은 오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손 내려봐요. 나는 욕심이 자꾸 생겨서 먹을 것 때문에 동생하고 싸우고 장난감 때문에 싸우고 남의 걸 자꾸만 훔쳐요. 그런 어린이 오른손을 들어봐요. 욕심 많은 어린이 손을 들어봐요. 옳지. 손 내려요. 나는 자꾸만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 어린이도 왼손을 살짝 들어봐요. 옳지. 야, 친구들 보지 말고 앞을 눈을 감으라고요. 왜 친구들을 살펴봐. 그리고 나는요 욕을 잘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툭툭 튀어나와요. 쌍소리가 나와요. 그런 어린이 왼손을 들어봐요. 내가 다 알고 있걸랑. 옳지. 그리고 난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왼손을 들어봐요. 솔직히 옳지. 나는 게을름뱅이에요. 나 청소하기가 싫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요. 밤늦게 테레비 보고 게임만 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 오른손을 들어봐요. 옳지. 나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도 오른손 들어봐요. 오늘 간신히 왔어요. 그런 사람. 옳지. 눈을 꼭 감고 고개 숙여봐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도 이런 흉악한 마귀들이 있는데 다 쫓아버려 주세요. 그런 사람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요. 옳지. 자리 내에서 다 일어나야 될 거야 아마. 내가 보니까 한 명도 빠지는 어린이가 없어. 옳지. 눈을 꼭 감아요. 눈을 꼭 감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할 텐데. 오 예수님, 난 주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귀를 다 쫓아버려 주세요. 거짓말하는 마귀, 욕하는 마귀, 화 잘 내는 마귀, 도둑질하는 마귀, 게임 마귀, 거짓말 마귀, 그리고 군뱅이처럼 거북이처럼 게으른 마귀,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귀, 이런 거 오늘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님 하고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옳지. 다 같이 지금부터 통성 기도합니다. 눈을